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전문가 홍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홍프로님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10월 첫날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시장이 너무나도 좋지 않았어요. 일단은 제가 사실은 노란톡에는 삼성전자 차트를 올려드리면서 하단을 일부러 안 걷었습니다, 어제. 근데 오늘 장 시작하고 나서 하단을 바로 거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일단은 기존 저점에 72,000원대까지 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월요일 날 쉬는 게 저희한테 더 득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연휴라서 사실 기다리시는 분들은 더 짜증이 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 미국장이 타격이 온다고 하더라도 미리 선반영된 것도 있고 그리고 월요일 날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저는 화요일 날 열기 때문에 그러면 좀 먼저 미리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지수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예전 6월이나 7월 달 자리를 보면 저희가 이제 예전 기법으로 얘기할 때 짝꿍댕이 방식이 이쪽이 낫냐? 이쪽이 낫냐 그런 방식인데 어떻게 보면 더 밀리게 되면 반대쪽이 낮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등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려스러운 게 이제 좀 이따 시황 때 말씀드릴 건데 시총 상위주를 보면 좀 깝깝합니다. 그러니까 반등 나왔을 때 여러분께서 그 가격대를 전략을 짜시면서 조금은 좀 천천히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시장에 하루 쉬어갑니다. 개천절 대체 휴일로 인해서인데요. 그래서 오늘 좀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3일 동안 좀 고민 아리를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염려와 걱정, 우려가 좀 뒤섞여 있었을 텐데 오늘 매도의식 홍프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내 종목에 대한 매도 타점 잡아보시고요. 좀 속 시원하게 휴일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고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와 마찬가지로 2부도 저희 좀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전화상담 같은 경우에는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상담은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생방송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스피드 상담이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 전화상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리니까요. 좀 기다려주시고요. 문자상담 같은 경우에는 햄버거 세트 그리고 커피 쿠폰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받으신 분들 확인 문자까지 보내주시고요. 한 달 정도 좀 여유롭게 기다리시면 문자로 선물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또 아주 특별한 선물이 함께 제공이 되죠. 바로 홍프로님의 USB를 저희가 챙겨드리고 있는데 이 USB가 장이 좋을 때도 효과적이지만 장이 좋지 않을 땐 또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일단은 뭐 기초를 쌀 때 시장 안 좋을 때 쌓는 게 낫고 왜냐하면 어찌됐든 저희가 뭐 주식을 하루 이틀 할 거면 볼 필요 없겠지만 최근 시장 뭐 주린이라는 단어도 생기고 뭐 어떻게 보면 6월 달까지 되게 무난한 시장이다. 7, 8, 9월 달은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힘든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을 이겨내려면 공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기초 상식을 쌀 수 있는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USB 필요합니다. 간략하게 적어서 보내주셔도 오늘 방송 끝나기 직전에 5분 추첨해서 선물로 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문자로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3일 동안 장 중에 문자를 받을 수 있는 체험권도 저희가 챙겨드립니다. 최대한 많이 알차게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저희가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종목 상담 119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프로님 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종목상담 119 출발! 예, 10월 1일 종목상담 119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마감 시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코스피 하락 출발로 시총 상위주가 대다수가 하락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필두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생산량 자체가 반도체 때문에 23% 정도 하락했다는 리서치 부분도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이 대형주 쪽에 나타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전에 매도세가 그렇게 많지 않다가 오후가 들어서면서 급격히 매도하면서 외국인 기관이 동시 매도 나와서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 기관이 동시에 매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락 출발로 지속적인 하락세가 나오다가 2시 이후에 급격히 더 밀리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마이너스 1.62% 하락한 3,019포인트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하락한 983포인트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미 3대 지수는 하락 마감을 했는데 내용을 들여보면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 일단은 임시지출 예산안은 지금 통과를 시켰는데요. 문제는 연방정부의 디폴트 관련된 우려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이 향후에 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 우려 부분도 나오면서 시장을 좀 억누르는 부분이 생기고 투자자 심리도 좀 부정적인 면이 나타나면서 하락 3대 지수가 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금일 일본 증시도 아시아 증시에 하락 마감을 했고요. 상해하고 금일 항셍 지수 증시는 휴장입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는 총리가 지금 당선 확정이 되고 나서 이슈 소멸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가 지금 연이어서 하락하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금일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4.7원 오른 1188원 7원에 끝났는데 지금 중요한 게 이렇게 되면은 직전 고점 자리인 1190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원달러 환율이 엄청난 지금 계속 상승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좋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75원 밑으로 내려가야 좀 안정리 될 것 같고요. 외인 수급이 달러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강하니까 장중에 꼭 확인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종목 중에 최근에 추가 상승이 나온 종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17일 날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미래에셋생명이 여러분께 관심주를 드리고 나서 최고 18.3%까지 상승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가 일단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조정이 나왔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에셋생명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수혜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차트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미래에셋이 어차피 미래에셋 증권이 위에 있으면서 운영이나 그런 부분도 다른 타사보다는 좀 나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구간상 제가 목표가 말씀드린 자리까지는 갔는데요.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5,300원까지는 아직까지 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위치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위치가 좀 조종기로 들어간 겁니다. 금일 고가를 상승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조종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하단 가격을 보시게 되면 보유자라면 사실 오늘 20선 터치하기 전에 좀 비중을 줄이셨어야 되고요. 만일에 4,500원 구간으로 간다면 전 지지권이 나온다면 재차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 어찌됐든 미국도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고 국내도 여러 가지 부동산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1회 정도 더 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관련주로는 좀 더 보시고 만약에 5,000원이 돌파하면 최종 목표가는 5,300원으로 여러분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렸고요. 일단 노란톡에서도 저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여러분께서 찍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또 다른 참여 방법은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예, QR코드 참여 방법은 6969번입니다. 참여 코드는. 일단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종목 상담 전에 채널 고정. 예, 문자 상담 요청하신 분들 인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217님이 예, 홍프로님 팬입니다. 테라젠 이텍스 1968님께서 한국 BNC 예, 4900님께서 홍프로님 안녕하세요. 동양 EMP 예, 제 예전
여러분한테 관심줄이 드렸던 종목이죠. 8214님이 한솔홈데코, 5728님이 데이터솔루션, 예, 3290님이 USB 부탁드립니다. 예, 당첨되길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상담 종목으로 8214님의 한솔홈데코 2150원 10% 추가 매수해서 가져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탄소배출권 관련주고요. 원래는 탄소배출권 관련주가 여러 개가 있는데 예전에는 대장이었는데 최근에 대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재무나 그런 부분이 나쁘진 않은데 2000억대 이상의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좀 적은 게 안 좋은 부분이고요. 대신에 업력이나 그런 부분이 상당히 오래돼 있고 그리고 종합건축자재 쪽이기 때문에 건설주로도 살짝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데코기 때문에 마루 바닥재나 그리고 인테리어 쪽을 생산을 하는데 원래 시장에서 알려져 있는 거는 탄소 배출권 관련 주입니다. 그래서 차트 위치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현재 위치가 바닥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는 좀 신중하시란 말씀을 드리고요. 2150원이면 지금 바로 하락하기 전에 지지권 자리가 이탈하면서 쏟아져 내려왔는데요. 쌍바닥으로 인식이 되게 되면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20선이 이탈돼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안착 여부가 먼저 우선시되고요. 2000원이 돌파하게 되면은 윗방향으로 시청자님 매수가 이상을 가고 저는 1차 목표가를 2300원대로 계속 저희가 탄소배출권 얘기는 중국이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슈는 계속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관련주 중에 좀 강세인 게 SGC 에너지 같은 종목들이 좀 강세이긴 한데 현재 위치상은 지금 타 종목보다는 조종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반등을 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2,000원이 안착되면은 매수가 위로 2,300원대를 1차 목표가로 최종을 지금 일단은 지금 낙폭이 나왔기 때문에 2,400원대로 설정을 해드리고요. 추가 매수는 다음 주를 보시고 만약에 1,900원이 넘어가면 추가를 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770원대가 만약에 이탈이 되게 되면은 N자형으로 더 내려와서 이 종목 자체가 조종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는 신중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8214님께는 햄버거 세트 교환권을 보내드리고요. 저희에게 바로 확인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리려면 3, 4주 정도 걸리니까 확인 문자를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두 번째 종목으로 3926님의 하나 마이크론 21,000원 비중 85%. 좋은 호재가 많이 떠서 더 오를 것 같은데 손절가랑 목표가랑 알려주세요. 오늘 제가 알기로 하나 마이크론이 지금 유무상 증자가 같이 떴을 겁니다. 근데 21,000원이면 최고 고점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 종목 자체가 유무상 증자가 나왔다는 거는 일단은 이슈는 소멸됐다고 저는 보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유상 증자는 호재가 아니고 악재고요. 그리고 시설 투자로 간다니까 좋은 얘기긴 한데 무상을 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유상을 달래기 위한 하나의 미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유튜브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건데 예전에 말씀드린 자료를 다 보시면 제가 말한 유상이나 무상은 단기적으로 호재는 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직접적으로 호재가 되려면 차트가 수렴되는 시간이 1개월에서 3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반도체 패키징이나 테스트 본업 쪽도 워낙 좋고 다 좋은데 유상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금일 거래량이 실리면서 윗꼬리가 나왔고요. 만일에 차트 위치로 보신다면 제가 수급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일단 금일 투신하고 다 들어와 있는 부분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위치상 21,000원이면 거의 상당 고가 자리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데일리 프로그램 중에 새빨간 스캔들에서 처음에 이 종목을 제시한 가격이 8,000원대고요. 거기서부터 자그만치 지금 2.5배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저는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2만 원이 돌파된다면 2만 1,000원대를 보겠지만 지금 위치로 보시게 되면 낙폭이 나온 다음에 뭐 물량을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분이나 그런 부분을 모르겠고 키움 기준으로 신용도 거의 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무상 증자가 나오면 바로 단기 호재가 생기지 않는다면 1, 2개월은 관망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요. 비중 85%는 이 주식을 상당히 분석이 디테일하게 돼야 되고 분할 매수도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상은 만약에
2만 원이 돌파하게 되면 2만 1천 원, 그리고 위에 상단을 2만 2천 500원으로 일단 목표가는 제시해드리고요. 하단에 16,500 원 이탈하면 조종기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 종목이 지금 현재 안 오른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많이 올랐고 다른 종목보다도 조종이 좀 짧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무상 증자에 대해서는 지금 39266께서 한번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요. 저는 차트 위치로 본다면은 매수가 이상 가면 절반 이상 차익, 그리고 최종 목표가는 22,500원으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39266께는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고요. 저희에게 바로 확인 문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USB를 신청하시면 사실 최근 장세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장세는 누구나 다 힘듭니다. 현대차나 제가 19만 원 예상했는데 진짜 19만 원까지 올지는 저도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19만 원까지 내려온 부분, 그리고 삼성전자도 현재 위치에서 상승과 하락의 경계선에서 결국에는 금이 시초가가 무너지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 향후에 또 전략도 세우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제 얘기를 토대로 또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기술이 습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어려울 때 공부를 하시고요. 실적주는 속이지 않습니다. 항상 어느 기간이 지나고 투자자를 괴롭히고 골짜기가 깊어야 또 산이 높다 이런 뜻도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수록 그런 부분이 또 감당이 되고, 대형주는 몇 번 말씀드리지만 21선을 꼭 확인하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문자 전화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렵죠? 네. 예, 조금 눈물... 많이 피곤한 장세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네, 속으로 많이 눈물을 흘려요. 네, 일단 조금 참으시란 말씀드리고 화이팅 하시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 어떤 종목이시죠? 저는 캐리소프트인데요. 네, 매수가는? 15,350원이고요. 네. 지금 50%가 좀 넘는 것 같아요. 요즘 계속 빠져가서. 일단 캐리소프트는 그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이라는 캐릭터로 해서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어린이 방송국 캐리 TV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가족 콘텐츠 IP로 해갖고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일단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OTT 다 하는데 아직은 실적이나 그런 부분이 뛰어나진 않고요. 자체 플랫폼 채널을 운영하는 회사예요. 근데 메타버스 차세대 쪽으로 지금 편입이 됐다가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는 향후에 아마 콘텐츠로, 캐릭터 콘텐츠로 메타버스 쪽에서 이용할 수는 있고요. 이 관련주가 어떤 테마주인지 아시나요, 혹시? 잘 모르겠는데요. 저출산하고 지금 유아 관련주예요, 시청자님. 네. 어린이 그런 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팁을 잠깐 드리자면, 어차피 저희가 대선 테마 때 항상 나오는 게 유아하고 복지 쪽 있잖아요. 네네. 거기 관련주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 추가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밀렸는데 반등이 나오려면 지금 실적이나 그런 부분이 아주 뛰어난 회사는 아니에요. 사실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아직은 소형 회사예요, 되게. 그래서 위치로 보게 되면 한번 차트 위치상 종목이 4,000원에서 38,000원까지 올랐었어요. 그리고 좀 쉬지 않고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1차적으로 12,500원이 넘으면 시청자님 매수가 근처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당장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수렴하고 20선 안착되는 부분이 아마 1, 2주 정도는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정도면은 사실 저는 만 원대 초반권이면 좀 기다리시란 말씀을 드릴게요. 비중을 더 이상은 들어가지 마시고 12,500원이 넘어가면 시청자님 매수가 근처인 15,000원 초반권에서 매수가까지 일단 비중을 절반 이상 매도를 하시고요. 수렴이 된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은 저는 17,000원대까지는 가능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단 유아복지 테마이기 때문에 테마가 이슈가 강하게 붙으면 세지는 경우가 있는데 하락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해는 되셨나요? 예, 예. 그러면 언제쯤이면은? 제가 뭐 신용 아니라서 맞추진 못하겠지만 한 2주 정도 흐름을 보면 12,500원을 넘기 시작하면 일단 매수가 위로 전략을 만드시란 말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드렸고요. 은별 씨께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비중도 크셔서 걱정도 그만큼 크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500원 넘으시면은 매수가까지는 회복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행입니다. 네. 외장하님 선거일 동안 이제 쉬는 날이잖아요. 좀 푹 쉬신 네. 다음에 이제는 좀 마음 놓고 여유롭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예예. 아주 용기가 이번에는 됩니다.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하나, 둘, 셋.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우리 청자님께 아주 특별한 선물이 도착하기를 바라면서 정말 네. 특별한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네, 청자님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저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시면 제가 돌림판을 한 번 더 돌립니다. 그래서 네. 하나, 둘, 셋이라고 말씀을 하면은 시청자님께서 주먹, 가위, 보 중에 하나를 힘차게 외쳐주시길 바랄게요. 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네. 셋. 네. 보재기. 보재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보재기. 두 번 보재기, 이보재기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네. 둘, 셋. 보자기. 한우물만 파셔서 제가 그 마음을 좀 읽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과연 이번에는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돌림판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제발 이번에는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햄버거 세트가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아주 좋아요. 네, 다행입니다. 저희가 네. 문자로 선물이 발송되고요. 한 달 정도 네. 여유롭게 기다려주시길 바랄게요. 예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익 실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1대1 맞춤형 전략을 세워가는 시간 홈프로님과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 종목 이제는 오를 때가 된 것 같은데 답답한 마음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전화상담 023772-0256번이 열려 있고요. 문자상담은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올려주시면요. 잠시 후에 스피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받으신 분들께서는요. 확인 문자 잊지 말고 보내주셔야지 원활하게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프로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만 받으시는 특별한 선물이 두 가지가 있죠. 먼저 첫 번째로는요. 홍프로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USB 다섯 분께 추첨을 통해서 드린다는 건데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연락을 주시기만 하셔도 잠시 후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는 시간으로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락장이 찾아왔을 때 열심히 준비한 시청자분들께서가 오히려 상승장에 왔을 때 수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문자를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신 분들에게 3일 문자체험권을 챙겨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멍하니 TV 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프로님 나와주세요. 예, 노란톡에서도 저를 바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여러분께서 찍고서 입장하셔도 되고요. 참여 번호는 6969번입니다.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서는 제가 지수는 중간에 업데이트를 많이 해드리고 최근에는 시장이 안 좋아서 리서치는 조금 자제를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리서치 같은 경우는 뭐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반등이 나왔을 때 이 부분은 계속 추세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적다. 그리고 H&M은 저는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게 구조를 잠깐 보면 H&M을 제가 4만 5천 대 이상이면 저는 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대주주가 한 산업은행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산업은행은 결국에는 지분을 팔아야 되는 회사고 그래서 제가 H&M보다는 펜오션이 낫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펜오션은 하림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성장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적용은 받지만 지분을 매각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서 대형주나 그런 종목을 볼 때 어떻게 보면 본인이 너무 종목을 좋아하다 보면 그 부분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냉정한 판단을 필요로 할 때는 여러 가지 내용을 보시면서 기사를 읽다 보면 거기에 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참고하셔가지고 나중에라도 대형주가 위에 올라갔을 때 계속 박스권으로 흐르는데 보유하고 있다? 비중을 조절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최근에 네이버나 카카오 보셨지만 조정이 나올 때 개인들이 견디지 못하게 조정을 합니다. 항상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시장은 매번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힘들다는 얘기를 하면 또 그때서 또 시장을 또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멘탈을 꽉 잡으시고 저가에서 분할 매수는 기술을 좀 키우신 다음에 매매에 임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문자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1037님의 아이진 45,900원 30%.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TV 잘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떨어지고 우리도 많이 떨어지네요. 아이진, 예, 호재가 있을까요? 갑갑하네요. 사실 아이진 같은 경우가 예전부터 좀 다른 바이오보다는 많이는 안 빠졌고요. 그리고 허혈성 질환 치료제부터 면역 치료제 기반 백신까지 하고 있는데 대상포진 백신으로 조스타박스라고 제가 사실 건강 염려증 때문에 대상포진을 맞아봤는데 조스타박스가 상당히 유명한 대상포진이고요. 그리고 아이진도 지금 향후에 어떤 메리트는 있는데 자체 개발되는 백신에 대해서 지금 면역 증강제를 라이센스 아웃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느 타이밍에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호재가 있긴 한데 최근에 보시면 차트 위치상 이 종목 또한 무상증자 이후에 제가 무상증자 얘기한 이후에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달 이후에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항상 그래서 무상증자가 무서운 게 이런 부분입니다. 조종이 나오고 나서 한번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이런 장대항봉이 나오면 그 장대항봉 상단을 노리는 매매는 사실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위치상은 47,000원대가 저항대가 맞았습니다. 왜냐? 음봉이 겹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고 시청자님 매수가 대비로 지금 손실폭이 10% 이상이 되는데 일단 20선 안착이 돼야 추가 상승이 나와서 47,500원을 1차 목표가로 드리고 위로 올라갔을 때 저는 5만 원 때문에 비중을 최대한 줄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주까지 흐름이 중요하고요. 하단에 지금 중요한 자리는 위치상 37,500원짜리가 이탈되면 추가 조정을 염두로 하셔야 될 겁니다. 직전 저점에서 유지하다가 급등한 자리이기 때문에 지지선이 37,500원대 전후입니다. 그래서 전략을 드릴 때 지금 고점 전략은 안 드리겠습니다. 시장도 좀 불안정한 부분도 있고 뭐 라이센스 아웃이 나온다면 한번 급등을 하겠지만 현재 봐서는 그 부분은 저도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2,500원, 43,000원대가 넘어가면 37,500원이 1차, 그리고 돌파가 된다면 5만 원, 하단에 37,500원은 지지권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1037님께는 햄버거 세트 교환권을 보내드리고요. 바로 저희에게 확인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번째 종목으로 5728님의 데이터 솔루션 7,300원, 예, 20% 상한가 후 계속 밀리네요. 최근에 데이터 솔루션이 아마 급등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왜냐하면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자리의 종목은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자리를 만들고 급등하면 바로 추가 상승이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정 후에 재차 상승이 나오고요. 데이터 3법 이슈 때문에 한번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일 전에. 근데 하단 가격대로 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겁니다. 단 7,000원 시청자님 매수가 부근으로 보게 되면은 7,300원이 상당히 높은데 7,300원이 이탈되면서 이 종목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 자리로 보게 되면은 6,500원대가 저항대가 맞았고요. 위치를 보시면 이렇게 하락하다가 급등하게 되면은 바로 돌파하고 올라가려면 거래량이 엄청나게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위치로 봤을 때는 만약에 6,000원이 안착한다면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는 가능해 보이긴 하는데 저는 지금 위치에서는 분봉으로 보게 되면 분봉도 지금 급등 후에 바로 지금 조종이 나온 거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다음 주에 재차 20선 위로 올라갔을 경우에 지금 20선 지지받고 지금 약간 조종기이기 때문에 5,800원이 넘어가게 되면 1차로 돌파해야 될 부근이 상한가 나왔던 6,500원대고요. 그리고 최종 목표가는 매수가 부근으로 지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3법으로 올라가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 이슈가 다시 추가로 나올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차트가 20선과 60선이 만들어지려면 제 생각에 2, 3주는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지금 가격까지 버티셨으면 아마 제가 가격을 제시해드려도
비중 조절을 하실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래서 5,100원대가 이탈하면 추가 조정을 염두로 하시고요. 지금 전략적으로 보면 추가 상승을 노리기에는 차트 위치가 아직 안 맞기 때문에 만일에 6,000원대 이상이 올라갔을 때 흐름이 나오면 재차 질문하시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5728님께는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고요. 저희에게 확인 문자를 바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 문자 상담 해드렸고요. 시장이 어려울 때는 좀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사실 7, 8, 9월 달은 어찌 보면 전기차 종목들을 갖고 있던 분들은 편하겠지만 그 외의 종목 자동차, 화학주도 다 조정이 나왔고 전기차에 관련된 화학주만 올랐습니다. 그래서 SOIL은 올랐지만 최근에 보시면 지금 대한유화나 나머지 종목들이 금호석유 다 조정이 나옵니다. 이게 SOIL은 유전 쪽 관련으로 기름 관련으로 어떻게 보면 그 이슈로 올라가지만 나머지 대한유화나 금호석유는 화학 제품 관련은 또 하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세분화되게 보면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시장을 확인하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두 번째 전화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매매 어떠세요? 저는 뭐 괜찮습니다. 그러시면 상당히 수익 많이 내셨나요? 어떠세요? 아니에요. 그러시면 그냥 마음이 괜찮으신 거군요. 네, 네, 네. 네, 화이팅 하시라 말씀드리고 아무튼 네, 마음이라도 감사합니다. 괜찮으시다니까 제가 네. 기운이 좀 납니다. 아, 괜찮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이세요? 아, NK맥스요. 네, 그리고 매수가는? 22,800원. 비중 몇 프로나 되시죠? 좀 많습니다. 35%. 아, 최근에 자리가 좋다가 좀 밀렸죠, 시청자님? 네. 조금 욕심을 내신 거 아닌가요? 예. 팔 때 안 팔, 못 팔았어요. 쌍봉으로 갔을 때 3만 원에서 저항됐었죠, 계속? 네. 면역세포 치료제 개발인데 말 그대로 NK 맥스잖아요? 네네. 그 NK 세포 활성도를 활용한 회사인데 이제 면역 세포 네. 치료 사업하고 한동안 또 면역 진단 키트 그리고 건강 기능 식품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많이 나눠요. 연구 개발은 네. 제외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네네. 이 회사가 NK 세포 활성도로 측정해 가지고 개발하는 네. 키트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키트에다가 피를 넣으면 뭐 이제 뭐 같은 저희가 이제 유전이나 그런 거 찾잖아요. 요즘 유전병이나 네네. 그런 거 네. 활용도가 있고 그리고 NK365라는 부분으로 향후에 네. 이제 뭐 우수한 건강 보조식품이나 그런 걸 만들어서 시장을 지금 개척하려고 하고 있고 네. 최근 가장 중요한 뉴스는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보다 보니까 11월 달에 네. 고형암 결과에 대해서 네. 초록이 부분이 나올 게 있어요. 시청자님께서 그러니까 원고 논문 있잖아요. 네. 예, 예. 저희가 발표하기 전에 초록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네, 그 부분이 나올 게 하나 있는데 11월로 네. 예정은 돼 있어요. 제가 뭐 이 부분까지는 알려드리는 이유가 지금 일단 차트 위치는 조금 이탈됐잖아요, 시청자님. 네, 네. 예, 매수가도 조금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게 3만 원 갔을 때 절반을 줄이셨으면 이렇게 되면 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은봉이 네. 한번 다시 왔죠, 여기. 네. 항상 이런 자리는 돌파가 안 되면 매도가 필수적인 부분이고요. 현재 네. 위치에서는 20선도 순간적으로 오늘 바로 이탈이 됐기 때문에 20선 네. 안착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시청자님. 그래서 네, 네. 회사 내용이나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최근 내용들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23,500원이 돌파하면 저는 27,000원대 부근을 가면 일단 반을 줄이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3만 네. 원 이상을 목표가로 드리긴 하지만 월봉이 네. 조종이 들어온 거예요. 보이시죠? 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중요한 게 초록 논문이 네. 만약에 뭐 진짜 뭐 호평을 받고 그러면 급등하는데 그 부분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시청자님. 그렇죠. 그래서 네. 하단 가격대는 지금 2만 원이 터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19,500원 지지가거든요. 2만 원 네. 이탈되면 19,500원이기 때문에 비중 네. 부분은 지금 만약에 지금 현재 네. 구간에서 23,500원이 넘어갔을 때 상단에 네. 27,000원 부근을 볼 수 있는 거는 20선이 네. 돌파됐을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 이건 아무도 확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바이오는 예.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 제멋대로 주가잖아요, 시청자님. 네, 네. 그래서 네. 초록 논문이 지금 나오는 거는 10월달, 11월로 돼 있긴 한데 그 부분은 네. 제가 시청자님의 투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네. 거지 그게 네.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일단 예. 나이는 이렇게 봐드릴게요. 지금 구간에서 예. 매수가 이상 갔을 때 23,500원 돌파하면 27,000원대 네. 그리고 만약에 네. 돌파하면 30,000원대를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은 네. 진행 상황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럼 손절가도 있어야 되나요? 손절가가 19,500원이 이탈하면 비중을 줄이시는 네. 방향이 맞는데 네. 시장 상황상 내려왔다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오늘 사실 네. 꺾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19,500원을 일단 손절가로 대응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은별 씨께 선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좀 드려볼게요. 네. 네, 우리 선생님 3만 원을 돌파하기만 하는 마음을 담으면서 돌림판을 돌려보겠습니다. 3만 원 돌파 갑시다! 네, 어떤 선물이 나올지 상자님의 수익을 기원하면서 돌림판 돌려봤는데요. 네.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전문가 예. 유료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화를 드릴 거예요. 전화 네, 2주 네. 안에 갈 테니까요. 꼭 받아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시청자님들과 함께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시간 발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 종목에 대한 궁금증 전화,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시면 되는데요. 전화 상담 023772-0256번, 문자 상담은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생방송 채팅창에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세 가지 적어서 올려주세요.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시간에 홍프로님의 USB 신청 아직 안 하신 분 없으시죠? 만약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USB 신청합니다 라고 간략하게 보내주시면요. 잠시 후에 저희가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열심히 공부해서 4분기에는 수익이 가득하게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홍프로님과 함께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 상담 빠르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홍프로님 나와주세요. 예, 시장에 힘들 때 항상 저희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원래 투자를 지금 10년 이상, 15년 이상, 2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시장을 볼 때 뭔가 좀 예비하는 부분과 또 하나는 저희가 하는 말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진짜 힘들어 할 때가 바닥인 경우가 지금까지 역사상 보면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 초에 아마 그런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저가를 밀 때 개인 투자자가 못 견디게 합니다, 항상. 그래서 저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어느 정도 바탕이 되는 종목은 지금은 20선 안착 전까지는 그냥 기다리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늦었는데 같이 참여해가지고 힘들다 힘들다 한다고 해도 올라가는 게 아니고 수급 변동 상황이나 어떤 추세가 바뀌어야 되고 봉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늦었다 싶으시면 일주일 정도를 좀 보신 다음에 판단하시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유튜브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선수님의 코스모 화학 예, 19,200원 비중 50%. 이 종목 2만 원 선 넘어갈 수 있을까요? 꼭 부탁드립니다, 홍프로님. 사실 코스모학은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고 노란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LNF하고 에코프로 BM은 괜찮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왜냐면 그 최근 오늘 이제 동진 세미캠이 급등이 나왔다 조정이 나왔는데 사실 이상한 기사가 나오면서 그렇게 됐는데 어찌됐든 급등은 나왔습니다. 근데 4만 원 이상 갔을 때 그거를 추격한다는 건 되게 욕심이고요. 박스권에서는 사실 시청자님 매수가가 높은 건 아닌데 문제가 박스권을 종가로 돌파 못할 때는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이 종목의 어느 정도 조정기 그리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코스모 신소재와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아직 실적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를 지금 신규 공장 증설하기 때문에 상승하는데
PER론 200배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심하는 쪽에 한편이고, 에코프로 BM이나 LNF는 추가 수주가 계속 되고 있고, 향후에 그런 부분 때문에 괜찮다고 한 거지, SKC도 저는 급등했을 때 매도 전략을 드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흥분할 때 차트 이격은 벌어지고 그 자리가 고점일 경우가 그동안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기아차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위치는 괜찮지만 반등에 초점을 주시란 말씀을 드리고요. 박스권으로 보게 되면 시청자님 매수가보다 살짝 위인 2만 원이 박스권 상단이고, 하단이 오늘 하단 가격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17,800원대가 하단가입니다. 근데 회사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몇몇 종목 빼놓고는 조정기가 깊게 나오고 있고, 문제는 시청자님 매수가는 아주 높진 않지만 지금 비중이 50%나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위치에서 20선이 돌파했을 때 시청자님 매수가가 라인입니다. 그래서 돌파하게 되면 1차 목표가를 일단 2만 원은 제시해 드리는데, 다음 주에 중요한 게 이 종목이 하단으로 밀었다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단 수급 자리를 잠깐 보시면 지금 투신이나 이쪽 부분이 매도가 많지는 않지만 외국인이 오늘 급격히 매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만일에 급등하게 되면 저는 2만 원대 이상에서는 비중 절반 이상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갖고 2만 1,500원 정도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고가를 노리시려는 전략은 항상 돌파가 됐을 때 얘기지, 돌파되지도 않았는데 거기를 봐라,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하단 가격이 너무 짧기 때문에 조금 밑에 하단 가격으로 제시해드릴 가격은 제가 지금 구간이 월요일 날 만약에 화요일 날 내려오게 되면 17,500원 구간이 상당히 지금 기존의 장대 항봉과 여러 가지 그 위치로 봤을 때 지지선이 강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는 조금 지지가 나오게 되면 20선 돌파로 2만 원 그리고 2만 1,500원을 최종으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선수님 거 상담을 해드렸고요. 이민아님의 대응, 예, 3만 7천 원 비중 10%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지금은 계속 하락세로 와 있고 대응도 지금 중요한 게 위치는 괜찮게 오다가 60선을 돌파 못하면서 지금 조정이 나왔고요. 회사 잠깐 말씀드리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대응 제약이 있고 이 회사가 지주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의약품 생산 판매하는 회사에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도 계열사인데, 최근에 이제 뭐 이런 지주사들은 이제 계열사가 있고 부동산 임대업이나 용역이 보통 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대웅이란 브랜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지주사 역할을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최근에 제약주도 뭐 회사가 좋고 뭐 나쁘고를 떠나서 조정기가 나오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약간 그 부분이 적용된 것 같고요. 현재 위치로 보게 되면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수급을 먼저 보겠습니다. 수급에서 지금 보시면 외국인 기관 양매도가 나왔고 금융투자가 한동안 지금 계속 매도세가 있었기 때문에 조정세로 보이고요. 차트 위치상은 조정이 만일에 전저점이 오늘 이탈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버슈팅 나오게 되면은 3만 1,000원대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염두하시고요. 위로 3만 5,000원 돌파하게 되면 저는 시청자님 매수가를 가게 되면 일단 비중 절반을 매도하시고 나머지 가지고 3만 9,500원을 설정해 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1, 2주 정도는 좀 보셔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락 밴드로 계속 내려오는 추세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기간이 1, 2주가 필요하고, 만약에 20선이 돌파하면 3만 7천원대 매수가 위에서 1차 목표가, 그리고 위에 3만 9,500원, 4만 원대는 최종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 유튜브 상담 해드렸고요.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상담할 때 지금 수익 나 있는 종목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안 좋으니까 조금 차분한 마음을 가지시란 말씀 드리고요. 오늘 관심주 리뷰 공개 전에 채널 고정. 예, 제가 고민하다가 원래는 오늘 준비한 종목이 공개하자면 현대해상이었는데
기존에 저 현대해상을 한번 드리고 나서 다시 움직였다가 올라왔는데 좀 상승폭이 돼서 오늘 종목은 조금 조정을 거치고서 오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제가 보험주를 드릴 때마다 아마 그동안에 되게 괜찮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준비 단계인 것 같고 이 종목은 아마 여러분께서 다 아실 건데 하나생명입니다.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생명보험 시장에서 삼성화재를 필두로 해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요. 설계사 조직 중심의 보험 영업 부분 그리고 영업 기반의 안정성을 갖고 있고 손해율 하락으로 보험 이익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채권 주식 투자한 부분도 대규모 처분 이익이 되면서 이익 부분도 재무제표를 보시면 많이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금융시장 호조로 인해서 손해보험사들이나 그런 부분이 실적이 지금 꾸준히 증가하는 부분이라서 하반기도 기대가 되고요. 또 하나 하반기 금리 인상 수혜주 중에 상승폭이 아직 나오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보시게 되면은 3,555원의 마감가인데요. 위치로 보게 되면은 최근에 약간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차트가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가로 보시게 되면은 3,470원부터 현재가인 3,555원까지 여러분께 관심가로 제시해 드리고요. 1차 목표가를 위로 올라갔을 때 지금 저항대가 3,900원대가 저항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3,900원은 1차 목표가 그리고 뭐 직전 고점이 4,100원대 전후긴 한데 1차적으로 올라가는 부분과 그리고 60선과 20선이 지금 약간 꽈배기 형태이기 때문에 조정기를 거치고 갈 수 있거나 급등이 나오게 되면 다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상은 메리트 있는 가격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보시고요. 월봉도 추세가 지금 돌려나가는 딱 구간의 초입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고 좀 여유 있게 보실 분들은 관심을 가지시고요. 하단에 3,2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는 종목이니까 다음 주에 만약에 시장이 또 상승을 하고 또 금리 부분이 나오고 하면은 이 종목 또한 그 부분에 적용이 될 수 있어서 여러분께 관심주로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3일 연휴가 남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월요일이 쉬는 게 저희한테 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은 뉴스 부분은 노란톡으로 오시면 여러분께 많이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화면대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도 되고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인 만큼 여러분께서 화이팅 하시면서 기운 내시란 말씀드리고 3일 연휴 에너지 많이 충전하셔가지고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같은 시간에 찾아뵙고요. 마지막 마무리 인사는 은별 씨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홍프로님과 함께한 종목 상담 1리그 알찬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3일 동안 이제 연휴가 됐는데 연휴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그 전에 저희 USB 당첨자분도 발표를 해야겠죠. 오늘의 행운의 당첨자 5분은 어느 분께서 되셨을까요? 지금 바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내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샵 3772번 건당 100원을 문자로 성함과 주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확인 후에 USB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한 주간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화요일 날 만나뵙길 바랍니다. 화요일 7시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안녕!